네, 오늘 오피셜 이슈토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 미증시도 그랬고요. 오늘 증시도 우리 지금 상황 보면 지금 뭐 혼조 양상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각종 뭐 경제 지표들 이제 나오고 늦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좀 투심을 어떻게 할지 좀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분위기가 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7월 또 마지막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월 한 달에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맞죠.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겠다 이런 또 생각입니다.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여름이라든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벤트들이 지금 많습니다. FOMC 있죠. 그다음에 성장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뭐 모든 경제 지표들 나오고 특히 이번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지금 S&P 500에 175개 특히 대장주들이 이번 그렇죠. 주에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지금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여러 가지 그 앞에 나왔던 뭐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확산 등등이 어떻게 기업들이 견뎌내고 있는지까지 나와서 사실 진짜 올해 제일 중요한 한 주라 그러면 요번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네. 일단 이제 한국 경제 GDP도 나왔지만 출발은 좋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 펜트업 효과요? 지금 0.7% 지금 경제 성장률 했는데 뭐 0.7%에 지금 뭐 만족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왜 좋은 숫자냐면요. 우리가 지금 전망치를 2.7로 지금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2, 3, 4분기에 0.5 이상만 하면 됩니다. 자, 2분기 통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0.6에서 0.7로 지금 늘어난 부분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소비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성장에 아주 근간이 됐던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출로 따지자면 성장률을 1.1% 정도 지금 낮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수출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반등이 좀 필요한 그런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이 흐름을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리고 통화적인 지금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침 이제 한국 GDP 말씀하셨는데 이번 수출 좀 둔화된 면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좀 이걸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렇죠. 싶거든요. 네. 민간 소비 부분에서의 이런 효과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이제 눌려있던 네. 어떤 그런 보복 심리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뭐 네. 거리두기가 해제된 부분이 제일 크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신종 변이가 크게 지금 뭐 창궐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지금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창궐하는 초기에 좀 과하다는 정도로 잡아주는 그런 방역 대책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초기에 좀확 잡아야지 좀 뭔가 그럼요. 좀 확실하게 좀 없을 텐데 그 점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어쨌든 지금 FOMC 그 회의에 어떤 지금 아무래도 결과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인데 일단 오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대부분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방점을 찍고 그렇죠. 있죠. 75BP인데 75BP에 대한 지금 확신을 얼만큼 갖고 계세요? 저는 거의 뭐 100%. 아니, 근데 저도 100% 75로 가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75BP를 73%, 그다음에 100BP 갈수 있다. 근데 그거는 27% 정도로 하는데요. 지금 뭐 3월부터 지금 150BP를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 실적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추정입니다마는 미국이 3월부터 긴축으로 돌아선 이후에 6조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유입이 빠져나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뭐 효과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절대 아니죠.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는 잡는다. 그렇죠. 이런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긴축의 페달은 계속 밟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이제 예상 경로들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8월 달에는 없습니다. 잭슨 홀 미팅 때문에 없고 7월 달에 75BP, 9월 달에 이제 가면
50BP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고요. 11월, 12월은 25BP는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 많은 숫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아주 확연하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네.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뭐 75BP 이제 인상하는 그런 뭐 결정문보다는 네.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 하느냐가 진짜 이렇게 중요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향후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자들이 이것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나오고 우리가 거기 나온 얘기들을 조합하면은 향후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몇 BP 올린다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7월 FOMC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제가 실력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 잡아내는 거는 뭐 바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드리기를 약속드리면서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그 리세션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속 2분기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미국의 경기는 누가 정하느냐면 MBER이라고 미 경제 이 조사국이죠. 네. 여기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고 미국의 31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 중에 16명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분인데 네. 거기는요. 6개월 내지 10개월 후에 하는 거고요. 그럼 왜 2분기 연속을 다하면 리세션이냐 그러냐면 아니 우리 증권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기는 그 네, 공통점으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만 그렇죠. 절대적인 너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갖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네, 네. 지금 거예요. 분명 네.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만약에 네. 우리 가능성을 지금 자이언트로 보고 있지만 네. 100BP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20%. 그런 경우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이제 고강도 뭐 75BP도 공감되지만 그 이상의 고강도를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100% 연준이 사전에 시장하고 소통을 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75BP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소통 없이 이렇게 진짜로 뭐 놀라울 정도의 깜짝 인상을 한다. 이거는 지금 시장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FOMC 할 때는 연준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바뀌었고 요번에 이제 완전히 다 그 뭐 바뀔 사람들이 완전히 다 해서 새로운 진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지만 그전에도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경로는 강하지만 점진적으로 갈 때라는 게 공통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점진적이란 말에 방점을 찍는다면 지금 75BP가 더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연준을 비롯한 각국 주요국들의 그 지금 통화정책 결국은 물가 잡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 물가라는 게 저기 인플레이션이 분명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렇죠. 사실 그 정책 이전에 이미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씩 주춤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 뭐 연관성이 뭐냐면 수요가 지금 줄어드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수요 주는 것을 갖고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또 겹쳐서 사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의 어떤 뭐 방향성 이게 혼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 빅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지금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뭐 제가 계속 같은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확인 후 여러분들이 행동하셔도 굉장히 늦지 않는 않다.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되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 이거는 대응을 조금 더 분석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또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사실을 지금 쭉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의 어떤 발표들, 그런 이벤트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지 또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FOMC는 만약에 75BP가 나오면 뭐 미국 증시에서 안도감으로 해서 오르기 때문에 같이 네. 올라갈 부분들은 많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지금 극과 극을 다루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1.6이 있고 다른 데서는 0.9 플러스를 나오거든요. 만약에 플러스 0.9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소비의 역할에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한 175개 정도의 이제 진짜 대장주 중심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호재이면서도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플러스 성장이지만 조금 못 미칠 때는 뭐 이것이 부메랑으로 악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해서만 조금 먼저 사전 지식을 갖고 계시면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